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울산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배우는 것은 좋은 날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날은. 자신이 잘팔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절대로 오랫동안 잘 팔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산업의 판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년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일반 폰을 쓰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등장한 겁니다. 아무도 노키아가 몰락하리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노키아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판 자체가 엎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기존 기업들이 성공하지 않고 신생 기업들이 대부분 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볼수 있죠.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그 거대한 로체스트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코닥이 결국은 몰락해버린 거죠.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 그래서 산업 역사에서 판 자체가 바뀔 때가 가장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현대차 없는 우리가 울산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우리 선대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그런 산업입니다. 그 산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했고, 정말 아무도 현대자동차 없는 울산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차량 물류기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구미의 그 활력, 군산, 창녕의 그 박진감, 이제 없지 않습니까? 울산이 거기에 대해서 예외로 남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법도 반드시 없는 거죠. 최근에 울산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토론회는 아주 특별한 토론회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와 사가 각각 참석해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과 함께 나눈 그런 모임입니다. 아마 이번 모임에서는 울산 시장이 큰 역할을 하신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노조 측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현대차의 내연기관 차 생산량은 2020년에 148만 대지만 10년 후인 2030년에 30만 대까지 추락한다. 내연기관입니다. 지금처럼 가솔린을 넣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비중이 전체 물량 가운데 87%에서 18%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사측 발표 내용이 아니고 노조 관계자 발표입니다. 또 노조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차죠. 그리고 차량 공유, 차를 사지 않고 서로 돌려가면서 차를 공유하는 겁니다. 국내 차량 수요가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저는 훨씬 더 크게 감소할 걸로 봅니다. 젊은 세대들은 거의 차를 안살 겁니다. 노조 관계자가 이야기한 앞으로 10년 후에 차량 수요가 30%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훨씬 더 과소평가됐다. 차를 안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차를. 차를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차를 사서 대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측에서 주장한 겁니다. 현재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깔면 기존 인력의 30% 정도를 감원해야 된다. 비교적 조립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30% 정도 더 감원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발표회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내연기관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기자동차를 지금 모실 분도 계실 거고, 전기자동차의 전시장 가서 전기장들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차량의
이 본넷을 넣으면은 그냥 안에 배터리 하나가 있죠. 예. 차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3만 개를 쓰던 부품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13,000개로 줄어들고, 그러면 엔진이라는 변속기를 생산하는 인력들은 100% 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장이나 프레스 분야만 해도 60에 70% 정도가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감소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다 문을 닫거나 업종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또 하나의 조치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엔진 부품, 엔진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1920개 협력 업체뿐만 아니고, 나머지 협력을 포함해서 2900개 정도의 그런 부품 업체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한 6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 발표 장소에서 현대자동차의 노조 지부장을 지내시고 계시는 분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위기 대응이 이미 늦었다. 퇴각이 불가피하다면 아수라장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퇴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진위를 본인한테 직접 묻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또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노조의 일부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번에 울산에서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진짜 현대자동차 어려워지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간서적도 계속 읽어내지만, 특히 이런 공유경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큰 변화가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자동차가 개념 자체가 움직이는 컴퓨터,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 정도가 아니고, 기존 업체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그냥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목적지까지 사람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움직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존의 BMW나 벤츠나 현대자동차만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글이 컨셉을 잡고 애플이 컨셉을 잡은 다음에 그냥 하청을 시켜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경쟁자 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 겁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경쟁자가 아니고 그냥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 업체들이, 컴퓨터 업체들이, 정보 통신 업체들이 경쟁자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도 아마 조립 공장, 지금 이야기하는 1차 협력 업체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꽤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죠. 아주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막강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선전하겠지만, 어중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협력 업체와 마찬가지의 역할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현대자동차 그런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판 자체가 엎어지게 되면은 덩치가 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고정비 부담이 높은 기업들, 고정비 부담이 아주 큰 완성차 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느냐. 그게 현대자동차 포함되겠냐, 이야기. 아니면 현대자동차 예외가 되겠냐, 이야기. 도요타 정도는 포함이 안 되겠죠. 현대자동차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현대자동차 서바이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인력을 자유롭게 시대 환경에 맞춰서, 기술 변화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겠냐,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양산해야 되니까 현재 인력을 한 50% 떼내야겠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세상 변화에 맞춰서 고용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 그게 관건입니다. 현재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는. 아마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 조정을 환경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전체의 법 토대나 문화 토대나 그런 사고 토대나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겠냐, 야, 한국 사회가. 예.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현재 자동차가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제조업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기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예. 30년, 40년 제조업을 해온 사람들이 거의 멘탈이 붕괴할 정도까지 지금 변화가 심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 국내 제조 환경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창업자들도 앞이 안 보이는데 그 기업을 2세나 3세한테 넘겨주고 갈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매물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매물이 쌓이고 수요하는 사람 적으니까 가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치하는 분들은 몰라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예. 세금은 항상 거둬들일 수 있는지, 예. 버튼만 누르면 세금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지막까지 반도체 하나에 그냥 의지할 겁니다. 그 줄만 들고 그냥 고민하겠죠. 얼마 안 가죠. 중국이 뭐 그냥 반도체라는 게 별게 있으면 사람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럼 몇십 년을 단축할 건데 사람한테 돈 주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밝게 안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